노장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유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첫 순교자가 나온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솔직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스데반은 왜 죽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보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복종했음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이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느니 율법을 바꾸려 한다느니 하는 왜곡된 죄목으로 공의회에 끌고 갔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으며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겁니다. 스데반이 이처럼 순교한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기다리십니다. 전도자를 핍박하면 순교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이 마음의 거하심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고 즉각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떨리지만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했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 온전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